제 아내가 예전에 편집장을 진행도 했었었고. 안녕하십니까, 문지혜입니다. 야, 우리 진짜 오랜만이야. 잘 살았어요? 호텔 왜 가셨어요, 목사님?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? 가출 청소년들은 유흥비를 벌겠다며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. 전종원의 백이십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월 16일 뉴스 투데이입니다. 실제로 한 달 정도 넘게 도망 다녔는데 그 앞에 나서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조금 무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저도 약간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. 아, 왜 부담스러운 거예요? 뭔가 인생 잘못될 것 같고 잘못했다. 그 역사가 갖는 무게인 것 같아요. 가벼우면 안 될 것 같고 눈을 끼치면 안 될 것 같고. 사실 제 아내가 예전에 PD수첩을 진행도 했었었고. 안녕하십니까, 문지혜입니다. 정확하고 진실한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야, 우리 진짜 왜 이렇게 왜 살았어? 힘들잖아요. 난 TV에서나 봤어, 이 양반. 왜 아들은 예쁘고 저는 뭐 많았다고 막 하는 거야? 힘드니까 사람 차별을 하는 거야, 사람 질투하는 거예요? 아내는 제가 뭘 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. 그냥 그러냐? 열심히 해봐라. 그것도 아내가 정문 씨랑 입사도 같이 했던 아는 또 사이고 둘 다 아는 애네, 잘해봐라. 별 감각이 없습니다, 저희 아내는. 네네. 진하네요, 생긴 게. 그러니까 지금 느낌 되게 유쾌한 느낌 딱 정우성 이정재가 됐거든요. 진짜로. 그래서 딱 그 느낌으로 진짜 가주시면 되고. 도장적이에요. 너무 정우성을 생각하면서 짠 거 아니에요? 정우성이다 생각하시고 이쪽에 정우성을 맡겨드릴게요. 그러니까 또 연기가 더 되시는군요. 어때요? 잘했죠? 이거 어떡하지 이거? 아, 이겼다. 한 번만 더. 아, 이겼다. 아, 연기자들 존경합니다. 진짜 큰일 났네요. 아, 어떡하지? 사실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PD수첩의 정신 혹은 PD수첩의 생각 이런 것들은 서정민 PD가 아주 체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일했던 영역에서의 그걸 좀 잘 드러낼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.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복잡한 사안 혹은 그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그걸 더 자세히 편하게 쉽게 그렇게 저희가 조금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